여러분과 함께하는 심플리 미니미. 잠깐만요. 저 없이 이렇게 먼저 시작하면 어떡해요? 왜냐면은 오늘 심플리 미님이 특별한 MC라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못 참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랑 솔비 씨만 빼놓고 멤버들끼리 먼저 해서 놀라서 뛰쳐나왔잖아요. 맞아요. 자자 일단 이렇게 우리 라붐 6명이서 모였으니까 인사 네. 한번 드릴까요? 둘, 셋! 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붐입니다. 그럼 라붐과 함께하는 심플리 미니 및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멤버분들은 팬분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아, 저 진짜 있어요. 뭐예요? 팬분들은 하루 종일 뭐 하시는지 저희는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스케줄표가. 근데 뭐 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맞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럼 팬분들도 반대로 저희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으실 테죠. 그럼 우리 심플리 미니밋에 왔으니까 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라붐에게 할 말 있어요! 멤버 서로 처음 보았을 때 느낌을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먼저 그럼 유정 언니. 아 근데 저는 유정 언니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예뻤어요. 오 맞아 맞아. 그쵸 기억나죠 언니? 제가 너무 예쁘다고 그랬었습니다. 이만한 워커를 신고 있었는데 워커 신고 딱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저 언니 진짜 예쁘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소민이는 아 소민 너무 예뻤어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다. 너무 예뻤어요. 아 소민이가 진짜 되게 순수했어요. 동그리 안경 쓰고 되게 착하게 풀을 묶고. 아까 유정 언니도 이렇게 있었던 거. 아 그랬어요? 똑같은 거야. 아 느낌이 완전 달라요. 아 느낌이 달라요. 네. 아, 근데 되게 순수했던 느낌이었어요 소민이. 그리고 지금 안 순수하던 얘기예요? 아니요 지금도 순수해요. 네. 짱이야. 그러면 혜인이는 너 기억나냐? 아 혜인이 언니 존재감이 없나 봐. 나 기억나. 존재감이 없나 봐. 혜인이 언니가 교복 입고 와가지고 아 맞아 저희 맞아, 둘이 맞아. 연기 수업 받고 있었는데 그때 맞아, 맞아. 맞죠? 교복 입고 와가지고 눈 엄청 크다 이 생각했었어요 저는. 맞아요. 그때도 되게 신선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뻤어 예뻤어. 맞아. 아 제가 보자마자 반말을 했거든요. 안녕 이렇게. 그래서 혼냈어요. 네 혼났죠. 그러면 안 되는구나. 율구는 예전에 봤어요. 엄청 예전에 동네에서 봤거든요. 데뷔하기 전에. 아, 같은 네. 동네여서 같은 동네여서 봐서 봤구나. 그냥 동네 동생 같아요. 첫 인상이 아직도. 아~ 네. 예뻤습니다. 네, 그리고 소연이 아, 소연이 제가 처음에 봤는데 와, 되게 단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매니저 오빠한테 쟤 몇 살이에요? 그랬던 거 기억나요. 네, 근데 저랑 동갑이었어요. 동갑이었어. 근데 어색했어요. 아 맞아요. 되게 낯을 엄청 많이 가려서 맞아. 좀 어색하게 대하는 게 느껴져. 첫날 지하철에서 같이 맞아. 피하려고 제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같이 타고 갔어요. 그랬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네. 솔빈 네. 씨는 매운 걸 정말 잘 드신다고 했는데 전에 와사비 초밥을 먹고 울었던 건 왜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매운 거는 혀로 느끼는 통각이고 와사비는 코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짜릿함이기 때문에 혀의 통각과 와사비와는 관련 없이 너무 톡 쏴가지고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톡 났어요. 눈물이 톡! 손 대면 톡 오가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렇게 했었어요. 저 그래서 홍어도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홍어? 홍어? 호가? 그랬는데 지금은 와사비 과자도 되게 좋아하고 와사비에 간장 넣어서 이렇게 딱 먹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는 먹을 수 있어서 나중에 홍어도 도전해보려고요. 아 도전! 아직도 라붐의 매력을 알지 못하는 팬들에게 라붐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필살 표정 하나씩 보여주세요. 릴레이로 유정 언니부터 빠르게 할까요? 그냥 빠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는 팬분들이 잘생긴 거 해달라고 해서 잘생긴 거. 심쿵 아이 컨택.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라붐에게 할 말이 있어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 해결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저희 함께할 시간 많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많이 나눠요. 힝.
네, 여러분도 저희도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같이 폴라로이드를 찍을 건데요. 아, 즉석 인화. 네, 즉석입니다. 탁구공으로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두 분 뽑아주세요. 오, 24번. 38번. 오. 네, 이렇게 해서 라붐과 함께한 심플리 미님이 너무너무 아쉽지만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아~ 여러분 아쉽죠?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심플리 케이팝을 사랑하는 팬분들과 케이팝 가수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심플리 미니밋. 네, 라붐과 함께한 심플리 미니밋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K-POP 가수와 함께하는 심플리 미니밋 다음 주도 계속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네네네. 아, 벌써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벌써 끝난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안 되겠어요. 맞아요. 이대로 끝나긴 안 되겠어요. 그쵸. 그럼 이럴 때 시간을 멈춰줄 마법 같은 주문이 있을까요? 아, 저 알아요. 뭐예요? 안 가요.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헤어지기도 저도 너무, 저희도 너무너무 아쉽지만 저희 휘휘 들으면서 아쉬움도 날려버릴까요? 날려버릴까요? 할까요? 네, 그럼 바로 지금 이어지니까요. 어디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얼음 하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러브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